Make your own monster. 너의 몬스터를 만들어봐. 라는 제목을 가진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아실 수 있듯이, 몬스터를 만드는 내용의 책인데요. 우선 바디 파츠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트 앤 크래프트도 약간 요소가 섞여 있죠. 그래서 바디 파트와 아트 앤 크래프트를 약간 접목시킨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materials 재료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박스도 있고 단추, 솜, 컵, 풀뭐 이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monster body 몸을 만든다고 되어 있죠. 이제 본격적인 바디 파트의 부분이 나올 텐데, first to make the body and the head. 몸과 머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monster eyes and hair. eyes, 눈, hair,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바디 파트를 또 한번 다뤄줬죠. 그리고 Monster ears and nose. 귀 그리고 코 이렇게 바디 파트가 다뤄졌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 있고, Monster eyebrows, 눈썹, 그리고 Monster mouth, 입도 나오죠. 바디 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decorate your monster. 이제 몬스터 바디를 데코레이트를 할 건데 feet 그리고 여기는 two hands 그리고 claws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바디 파트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모습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몬스터를 만들어 보셔도 되고 혹은 여기 보시면 other monsters 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몬스터들도 나와 있는데 구글에 Monster Art and Craft 뭐 이렇게 치시거나 아니면 Making Monsters 뭐 이렇게 치시거나 혹은 Monster Printable 뭐 이렇게 치시면 몬스터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린트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자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뽑으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실 때, 뭐, 눈을 이렇게 붙이실 때는, What is it? Yes, it's an eye. Let's put together. 이렇게 해서 붙이시고. 그리고, 뭐, 코를 붙이실 때는, Look at this. What is this? Yes, this is a nose. 이렇게 하셔서, 바디 파트를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친구들이 조금 더 바디 파트를 계속 이제 연습을 하게 되니까 좀더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